초등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김장을 담가 마을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김장을 담그기 위해 학교에서 직접 무와 배추를 길렀습니다. 보도에 최선길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소금에 절인 배추에 빨간 양념을 넣습니다. 서툰 손길이지만 정성만큼은 장인 못지 않습니다. 김장을 담그기 위해 학생들은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길렀습니다. 원래가 배추를 갉아먹어서 힘들었는데 수확을 하니 재밌었어요. 할머니께서 하는 거 보고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니까 힘들었어요. 고사리 손으로 하루 종일 땀 흘려 버무린 김장김치는 배추 120포기와 무 200개 분량. 모두 인근 마을 주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김치를 통해서 어르신들과 또 불우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손주뻘되는 아이들의 정성을 전달받은 어르신들의 마음은 이내 따뜻하고 넉넉해졌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손끝으로 해서 김치를 담아가지고 와서 이 노인들, 어르신들이 잘 자시고 해서 고맙다. 초등학생들의 고사리 손으로 만든 김장김치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